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간호사 왜 바빠?의 두 번째 편, 2부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저는 지금 2부 근무 시작하기 직전이고요. 빠르게 10분 안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데이 영상 때 구구절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찍는지, 어떤 의도로 찍는지에 대해서는 다 패스하고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나 이브나 나이트나 사실 루틴하게 하는 일은 비슷해요. 출근해서 출근부에 사인하고 카운트하고 전사님한테 인계 받고 환자 리뷰하고 약 준비하고 약 준비해서 환자 라운딩 가고 중간중간 신환 받고 오더 쳐내고 시술 보내고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나 밥도 먹고 다시 약 재고 약 싸고 라운딩 돌고 환자 정리하고 리뷰하고 인계 준비하고 인계 드리고 퇴근 8시간 내내 비슷한 그런 루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나 이브나 좀 내용이 겹칠까봐 걱정을 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나 생각을 하다가 라운딩 돌 때 좀 더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 시술이나 검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껴서 한번 2부 영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아까 2부 출근 전에 오프닝을 이제 찍었는데 출근할 시간이 되어서 다 못 찍고 출근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2부를 퇴근한 밤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간호사는 2부에 왜 바쁜가를 시간별로 나눠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는 근무 시간이 14시부터 22시 30분까지고요.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내가 데이 선생님한테 인계를 받는 시간. 그리고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 30분 동안은 내가 나이트 선생님한테 인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14시부터 22시 30분까지 8시간 반이 내가 만약에 딱 칼퇴를 하면서 퇴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하는 시간인 거고 그래서 요 시간의 기준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시 오후 2시에 출근을 하겠죠.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면은 똑같아요.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카운트를 하고 데이 선생님께 인계를 받으러 갑니다. 데이 선생님께 인계를 받고 나서 데이 때와 똑같죠. 환자 리뷰를 하고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재러 갑니다. 데이 때는 아침 7시, 오후 1시 이렇게 정기약이 있었다면은 이브닝 때는 출근하자마자 15시에 정기약이 있어요. 정규 주사약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환자 라운딩을 15시에 갑니다. 15시가 됐어요. 이제 환자 라운딩을 가면은 라운딩도 데이 때와 똑같아요. 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 잘 있는지 주사는 잘 들어가는지 주사 부위는 괜찮은지 바이탈은 괜찮은지 이런 거 확인을 하면서 제가 데이 영상 때 좀 빠뜨리고 말했던 게 환자 폴리나 PTBD 이렇게 좀 배액관, L튜브 이런 환자 몸에 꽂혀있는 그런 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라운딩 돌 때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폴리인데 폴리는 소변줄이거든요. 소변줄을 봐야 할 때는 소변줄의 소재를 봐야 되고요. 그 소변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인계 받은 것과 동일한 소변줄을 환자가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상태에 따라서는 콧줄이라고도 흔히 하는 L튜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뱃줄이라고 하는 PEG나 PRG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독수를 빼는 아사이티스 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PTBD라고 해서 담즙을 빼는 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으시는 관은 정말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환자 확인을 싹 해야 돼요. 내가 라운딩까지 다 돌고 왔다 하면은 5시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부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시술이나 수술 아니면 검사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느라 시간이 많이 가는 게 2부인 것 같아요. 신원도 당연히 들어오고 입원 가야 되면 병동으로 입원 보내고 수술 부르면 수술 가고 시술 부르면 시술 가고 MRI 부르면 MRI 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뭔가 시술이나 검사 수술 이런 게 몇 시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바로 어서 빨리 올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MRI 지금 올려주세요. 수술 2시간 뒤에 해요. 수술 1시간 뒤에 들어가니까 빨리 준비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뭔가 정신없이 환자들을 여기저기 보내고 받고 하다 보면은 금세 17시쯤 됩니다. 17시부터가 바로 이브들의 밥 시간이에요. 가능한 사람부터 먼저 다녀오는 시스템입니다. 알아서 잘, 나 지금 30분 동안 자리를 비워도 내 환자들 큰일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밥을 다녀올 수 있어요. 저녁도 저녁 식당 문 닫는 시간이 있어서 또 마냥 늦어지면 식당의 문을 닫는 그런 서러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시 딱 되자마자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밥을 먹고 오면은 15시 45분에서 6시 정도가 돼요. 자 이제 저녁 6시가 됐어요. 18시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저녁 먹는 약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것도 데이 때와 똑같아요. 먹는 약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 이 약을 지금 먹어도 되는가. 아침 점심에는 먹지 않았다가 파트가 환자를 보고 가면서 아니면은 파트가 입원장을 내면서 환자 상태를 보고 추가한 약들이 있어요.
이 추가된 약 오늘부터 주는 게 맞는가? 이 추가된 약 지금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약을 쌉니다. 18시에 약을 싸고 환자에게 약을 주고 오면은 뭘 해야 될까요? 19시 정기약을 준비를 해야 돼요. 19시 정기약은 또 정말 안 녹는 타조라는 안티가 진짜 많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18시는 파트가 퇴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은 이제 파트가 아닌 당직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시가 은근 마지막 파트가 퇴근하기 전 처방이 진짜 많이 나요. 약을 추가하거나 안티를 새로 내거나 환자 상태를 한번 보고서 좀 안 좋아졌거나 하면은 추가로 해야 될 뭐 수혈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메인 플루이드를 바꾼다던가 변화가 있는 시간이 18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19시가 됐어요. 정규 주사약 시간인 19시에는 환자한테 줘야 될 약들을 한 번 싹 달고 돌아와서 저는 이때가 개인적으로 차팅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아까 너무 바빠서 루틴 차팅을 못 넣거나 티하고 액팅은 다 했는데 차팅을 못 했거나 그래서 남은 차팅을 정비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시에 있을 마지막 라운딩을 준비하는 거죠. 아까 데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퇴근은 두세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20시 라운딩이 바로 그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계주기 2시간 전 환자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서 아까 라운딩 돌았던 것과 똑같이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는 또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배액관 있죠. 각 듀티마다 아니면 그 날마다 빼야 할 양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PCD다, 플루럴 카테터, 흉수를 빼는 관이 있다. 이거를 하루에 3번 나눠서 500씩 총 1.5리터를 빼달라 라고 이제 파트가 말을 했으면은 각 듀티마다 확인을 하면서 데이 500, 이브 500, 나이트 500 이렇게 해서 총 1.5리터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내 듀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환자 라운딩을 돌면서 오늘 배액은 다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콧줄을 넣고서 압을 걸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꺼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요런 기계에도 환자 배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요런 양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요것도 각 듀티가 마무리될 때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양이 얼마나 나왔는지 색깔은 어떤지 확인을 해서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담즙을 빼는 그런 PTBD 이런 것도 얼마나 나왔는지 복수를 빼는 관이 있다면 액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각 듀티의 마지막 라운딩 때 확인을 해서 이분은 20시 라운딩 돌 때 이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내가 환자 라운딩을 돌았는데 환자 상태가 변하거나 그래서 좀 노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파트가 퇴근을 했잖아요. 이때부터는 당직한테 노티를 해야 됩니다. 당직한테 뭐 노티할 거 노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에 관해서 매니지하고 하면은 8시 45분, 9시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1시가 되었으면 퇴근 1시간 전이죠.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21시는 먹는 약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 전에 투여해주세요 라고 하는 약들이 몇 개 있어요. 환자분 자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먹는 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라고 하고 약을 드리면 되고 마지막으로 차팅 정리를 합니다. 아, 하면은 환자분 한 바퀴 돌면서 약도 떼고 하는 것처럼 데이 마무리할 때와 비슷하게 이브도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브는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 인계 시간이기 때문에 22시쯤 되면은 이제 반가운 나이트 선생님이 오실 거고요. 뭐 인계를 다 드리고 나서 내가 뭐 남은 액팅이 없다. 22시 30분에 행복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칼퇴할 수 있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브 간호사는 왜 바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대한 데이 때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좀 끼워 넣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하고 있는 나이트 간호사는 뭘 하기에 바쁠까에 관해서는 나이트는 데이랑 이브보다 조금 더 하는 일이 약간은 다르거든. 이브 영상만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도대체 왜 바쁘다는 건지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데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브 영상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나이트 간호사는 뭘 하기 바쁠까에 관한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